우리가 디아 이거 포함하면서 팁이 있다고. 팁 레벨업 할때 그냥 레벨업 할게 아니고, 여기 보면은 마을에 연금술사 라고 있는데, 일단 여기로 쭉 가면은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. 너 아이템 나 배운 건데, 얘 보면은 얘한테 말 걸면 필 물약은, 이건 그냥 물약 뭐 게이지 높이는 건데, 그러면 비약 제작이 하고 있어요. 이걸 왜 만드냐면, 여기 뭐 레벨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, 그냥 기본적으로 옵션이 경험치 획득 5% 증가시켜요. 30분 동안 그냥 경험치 줘. 보면 요구 레벨 25부터인데, 아 얘는 25고 얘는 낮은 거 레벨 5부터 쓸수 있어요. 레벨 5부터 그냥 쭉 만들 수 있는 거야. 경험치 그냥 5%는 기본 옵션 다 붙어 있어요. 다 경험치 5%가 다 붙어 있으니까, 이거 뭐 높은 거못 만든다 치면은 낮은 거 사요.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얘도 뭐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. 레벨업 하실 때 이거 꼭 쓰세요. 이거 물약 좋은 거고 나쁜 거 상관없이 여기 소비용품에 이렇게 쭈루룩 쌓이거든요. 아 하나 먹고 그냥 하시면 돼요. 그냥 레벨업 할때 경험치 5%를 공짜로 더 받을 수 있다. 짤막한 팁이 있습니다.